가라, 여기 다 들어있다. 좋아, 좋아. 다 있어, 다 있어. 자,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한번 다녀오세요. 이건 결혼 4일 차잖아요. 44일차. 44일차니까. 네, 네. 아직은 뭐, 예. 보관할게요. 네. 세실랑이라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. 자, 근데 쇼킹하네요. 3명 중에 한 분이 장성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, 장성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. 네. 43%가 최대한 자주 대면하지 않는다. 어? 아예 피하는구나. 피하겠다는 거죠. 네. 이게 방법인가요? 그게 1위예요. 32%가 잘 모르겠다. 극복하고 싶어도 잘 모르겠다. 슬프네요. 심각하구나. 예. 예. 있어요? 원희 씨는 있어요? 장소 갈등이요? 장소 갈등? 바뀐 거예요? 장소 갈등이요? 아니, 저는 진짜 없어요. 저는 그 시어머니 복은 있는 것 같아요. 예.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으시니까. 너무 감사하다. 화병 걸리셨어. 그거 무슨 아니야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니, 아니 이거 뭐라고 잔소리를 안 하시고 종용을 안 하시니까 오히려 그게 좀 더 죄송하고 좀 민망한 것 같아요. 심한 아닌가? 자, 우리 다음 우리 선수방 만나러 가봐야죠. 네, 만나야죠. 새벽 직접 제시고. 아, 저는 싱겁게 먹는 클럽에 들으려고요. 저 아버님 때문에. 기록하세요, 수첩으로. 뭘 기록하세요? 혈압을 재고. 혈압, 혈압. 적기 시작한 2년,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혈당, 혈압. 또 제가 좀 뚱뚱한 편이라 몸무게 이런 거 재가지고 써놓고 이렇게 한 달 지나고 보면 아, 내가 한 달 동안 이럴 때 좀 많이 먹었구나, 이럴 때 좀 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기회도 되고 뭐 이래서 쓰게 된 거죠. 같이 일하는 게 힘들어. 젊은 사람들이 왜 더 힘들까요? 아버님 중들 다 하셨네. 우리 안녕히 주무셨어요. 그래. 잘 잤어? 예, 아버지. 불편하지 않아? 말투가 참 특이하세요. 이거 혈압 한번 재볼래? 저요, 아버지? 어, 평소에 한 번쯤 재보는 거. 되게 잘 나와야 될 텐데. 혈압 뭐 정상이네. 혈압 체크해 주시고 장인어른이 좋다. 혈당도 한번 재보지 뭐 내가 이거 다 바꿔놨으니까. 당도 좋아하시잖아요. 아파? 아파? 어! 뭐야? 뭐야? 진짜요? 피를 내야 돼. 피가 나요? 네.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벼락 마신 기분이었죠.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. 아무튼. 저거 매일 하세요? 네. 어, 매일 하세요? 매일 하세요. 나만 하지 마. 혈당 정상이네. 어이, 정상이네. 난 이렇게 매일, 와. 그, 체크하고, 자기 건강 자기가 잘 체크하는 게 좋지. 예. 네, 아버지. 안녕히 다녀오세요. 저희 집 사람도 배우고 잘 안 하는 거 그런데 왜냐면 너무 일찍 나가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근데 아 집에 식구들도 있고 많아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기분은 좋던데 왜 그렇게 좀 나와요? 새벽에 환자들 한 번 다 아 입원하자 그럼 어제 저녁을 너무 부실하게 먹었잖아 그치 고기 먹고 싶겠다. 아, 봉지 나오네. 오늘 꺼냈어, 지금. 이 정도면 꺼낼 것 같아요. 건봉. 아, 어? 이거 고기 익는 소리 아니에요? 깍대기. 아! 와, 진짜 맛있어. 얼마나 맛있어. 진짜 고기 좋아하는 거. 오, 나! 야! 동생이랑 삼겹살 같이 안 먹는데? 아, 터졌어. 야, 근데 사람 찌니까 부럽다. 근데 혈당이 우유에다, 우유에다 밥 두 마리 먹고 막 좋아. 베이컨이다. 근데 정말 맛있어 보이네.
독립을 해주시네. 맛있겠다.